안녕하세요. 해약체로 백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이 봄이 되면 온 산을 울긋불긋하게 수놓는 이 좋은 약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가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꽃이 만발했네요. 진달래입니다. 이 산기슭에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낙엽활엽 감목입니다. 이 생강명은 두견하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씁니다. 이 4월경에 이 꽃이 잎보다 먼저 요렇게 피며 연분홍색으로 가지 끝에 달려 핍니다. 이 진달래 종류는 우리나라에 약 10여 종이 자랍니다. 이 성분에는 사포닌과 우로솔산, 이 플라보노이드와 칼슘과 칼륨, 이 시트소테롤과 비타민 A와 B와 C, 안토시아닌, 단백질, 락톤, 미네랄, 철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진달래는 이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혈압이 과도하게 높은 이 본태성 고혈압에 효능이 뛰어납니다. 1차성 고혈압이며 고혈압 환자의 90% 이상이 이에 해당됩니다. 이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이 뇌출혈을 발생시키고 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이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합병증을 유발합니다. 원인은 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, 이 비만, 맵고 짠 음식의 섭취와 유전적인 요인, 노령화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. 이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뒷목이 어근하고 땡기는 증상도 나타납니다.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. 이 항산화 작용이 강한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혈압을 뚝뚝 떨어뜨려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. 꽃과 가지를 채취하여 가지는 적당하게 썰고 꽃은 요 수술을 떼고 그늘에 말려 이 달에서 물처럼 수시로 마셔주면 좋습니다. 또한 이 진달래는 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오래가는 기침과 가래를 없애줍니다. 이 기관지와 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흔히 나타납니다. 이 기관지에서 배출되지 못한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고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나오는 이 기관지 확장증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. 또한 이 바이러스와 세균, 미생물에 감염되어 나타나서 이 기관지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급성 기관지염과 이 흡연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. 특히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. 그리고 폐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이 폐렴 증상은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며 이 발열이 동반되고 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납니다. 또한 결핵균이 폐에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이 폐결핵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나 이 기침과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 미열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. 요 꽃을 살짝 말려 이 당금주로 담아 먹거나 꽃과 가지 말린 것을 약 30g과 물 2L를 넣고 달여서 먹으면 목에 잔뜩 낀 가래를 없애주고 감기도 예방해줍니다. 또한 이 진달래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을 치료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혈액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. 이 진행이 되면 주변 연골과 뼈로 점점 퍼져서 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. 이 온몸의 모든 관절이 저리고 쑤시면서 뻣뻣하게
굳어있는 이 조조 강직 현상도 나타납니다. 이 손목과 팔꿈치, 무릎, 손가락, 발가락, 이 관절이 아픈 통증도 나타납니다. 이 전신 피로감이 나타나며 이 무기력해지고 근태감이 나타나서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. 이 뼈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사포닌 성분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, 뼈의 강직도를 높여주는 이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가지를 달여서 수시로 물처럼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. 이 진달래는 체지방을 이 서너 배로 태워주어 뱃살이 폭풍처럼 빠지게 합니다. 이 체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이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과 이 가식과 폭식이 잦은 경우에 이 체중이 늘지 않아도 이 체지방률이 높아집니다. 이 탄수화물의 섭취와 당이 많은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어 체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 먹고 또 먹어도 공복감이 생겨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동물성 고지방을 많이 섭취하거나 반복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체지방은 쌓이게 됩니다. 이 굶는 다이어트는 근육과 수분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이 체지방을 더욱 쌓이게 만듭니다. 이 뱃살을 찌게 만드는 내장지방을 더욱 두껍게 하고 아무리 살을 빼려고 노력해도 쉽게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. 이 진달래는 우로솔산이 많이 함유되어 뱃살과 복부지방, 내장지방에 쌓인 체지방을 이 분해 연소시켜주는 이 효과가 탁월하여 이 태워주는 이 효능이 탁월합니다. 이 체중 감량과 허리 둘레도 크게 줄어들어 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. 요 가지를 채취하여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서 약 25g과 물 1.5L에 넣고 달여서 이 보리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. 꽃을 채취하여 꽃술은 뗍니다. 이 전을 붙여 먹거나 이 그늘에 말린 꽃 4-5 송이를 차로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. 이 고혈압과 관절염에는 뿌리와 줄기, 잎 말린 것을 약 30g과 물 2L에 넣고 달여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. 이 민간에서는 꽃잎을 꿀에 재워서 천식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. 요 꽃술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떼내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 진달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